이참에 언니 길을 팍 꺾을 생각인가 보지 뭐. 야, 유치하게 무슨 기싸움이야. 그런 거 신혼 때 나는 거 아니야? 언니는 아직 신혼 아니었어? 애까지 낳고 무슨 신혼이니?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평생 신혼 기분 내면서 살아. 보기 좋잖아. 아휴, 내가 참아야지. 그래, 참자. 어? 엄마, 여보. 아니. 나 없어서 장사 손해보지 않았어요? 당신 벌써 퇴원하신 거예요? 저 의사 선생님이 경과가 좋다고 퇴원하라고 하셨어.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요. 아이, 뭐 이 정도야. 아, 자, 행주 나한테 주고 당신 저 주방일 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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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불렀으니까 제발 집에 들어가서 그냥 쉬고 계세요. 아, 괜찮다니까 그래. 병원에 있자니 아주 조미수셔가지고 안 되겠어. 아니,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이러지 말아요. 나 저 신체적인 나이는 40대밖에 안 됐어요. 어이, 그러면 그냥 며칠 동안만이라도 카운터에만 계세요. 여기 그냥 꼼짝 말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왜? 내가 잘못될까봐 겁나서 그래요? 누가 그거 걱정돼서 그러나? 나중에 뒷수발도 깰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렇지. 절대로 아프면 안 돼요. 그때 내가 구박 막 할 테니까. 아, 컨셉이 좀 그런데요? 거리 축제인 만큼 음악과 춤을 살리는 공연으로 만들려고요. 우리 조이랜드의 기본 테마는 가족입니다. 더군다나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기 이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과 춤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요? 음악이나 춤이 소구 대상이 좀 약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다양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겠다. 이건 결국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지 않겠다는 것과 같죠. 효를 기본 컨셉으로 잡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판소리나 트로트로 가죠. 할아버지나 할머님들이 디스코나 락을 즐기지 않을 거라는 건 팀장님의 편견 아닐까요? 어쨌든 컨셉 다시 잡고 구성을 좀 수정해 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기 박주임이 조금만 수정해 보지. 응? 조금은 수정하겠지만 전 음악을 더 살릴 거예요. 그럼 그 기획안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팀장님. 수정 기획안 가지고 내일 다시 봅시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저기 박주임이 이해해. 우리 팀장님이 공과사 구분이 확실하시거든. 알잖아, 스타일. 저도 공과사 확실하게 구별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실 말씀이 남으셨어요? 차나 한잔 할까요? 아니요, 빨리 회사 가서 기획안 수정해야죠. 화났어요? 아유, 화내다니요. 하청업체 직원이 어떻게 대조이랜드 팀장님한테 화를 내겠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에이, 화났네 뭘. 암만 그래도 난 음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공연단 섭외도 하나 기획에서 맡아요. 그러죠. 갑시다. 아, 저 시간 없어요. 아, 나도 시간 없어요. 차 타고 가면서 자판기를 때우자고요. 그 장미 축제 때 상영할 영화 고르러 영화사 들어가야 돼요. 가는 길에 내려줄게요. 주시죠. 사장님. 레인보우에서 임시 추천 소집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아, 본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레인보우에서 임시 추천 소집을 요구했답니다. 누가 그래? 예, 방금 총무부장이 급하게 사장실로 가면서 본부장님한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예, 강은재입니다. 예, 지금 하겠습니다. 임시주청 소집 요구서 받아보셨나요? 방금 받았어. 주청 날짜 잡히면 연락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
내가 어떻게 이 파크를 포기할 수가 있겠어? 이건 내 꿈이고 인생이야. 조일한테 강민재랑 가르십시오.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는데요. 이사장 어디 갔어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사장님한테 알려줄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못생겼네. 무슨 남자 그렇게 따져요? 무슨 여자 이렇게 얼른 딱 넘어가는 걸 좋아해? 갖고 있는 돈 좀 다 좀 내봐요. 무슨 돈이요? 당신 전 재산 내가 좀 빌립시다. 부탁드립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지분도 모으면 힘이 됩니다. 아침 일찍 웬일 있어요? 처제. 처제라니 아쉬우면 처제요.